학교를 갈 때도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마 왜 이래? 이거 저기 뭐 안전벨트 끄니? 저 의자 밑으로 들어간 거 안 나와 안 나와. 형 혼자서는 목을 못 가누기 때문이죠. 거기다 여기다 걔를 여기다 받쳐줘. 그렇게 왼쪽으로 안 끼우르고 오른쪽으로 실그러진다고? 그쪽으로 간다고. 얘 싫어갖고 얘 좀 봐. 가자. 가자. 안전벨트와 고개를 받쳐줄 베개까지 드디어 준비 완료. 인천의 학교까지는 차로 2시간 거리. 아이고, 저기 학교 가냐. 2년 전까지만 해도 엄마는 혼자서 형과 나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저 녀석 다 이렇게 차 앞뒤에다가 싣고 카시트 두 개 설치해갖고 아침 먹고 바리바리 먹을 거 싸가지고 나와서 차 안에서 밥 먹고 차 안에서 애들 낮잠 재우고 이동하고 운동하고 글 가르쳐주고 이런 것도 다 차 안에서 거의 했고요. 이동하면서 저도 차 안에서 간판을 보며 한글을 익혔는데요. 형이 다니는 특수학교. 형은 이곳에서 유치원 과정부터 지금까지 공부도 하고 물리치료도 해왔습니다. 농장일 때문에 바쁜 엄마를 대신해 형의 학교는 고모 할머니가 책임지게 됐죠. 엄마 빨리 잘 갔다 와. 엄마는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합니다. 음악 시간. 우리 형이 제일 좋아하는 수업 시간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소리에 민감한 형. 엄마는 형에게 맞는 장난감을 고르느라 애를 먹었다는데요. 사실 형의 상태로는 물건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장난감 기타로 연주할 수 있기까지 지난 4년 동안 형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 별명은 기타 소년이에요. 이제는 손목에 딸랑이까지. 우리 형 연주 멋지지 않나요? 혜성이가 동생인데 학년이 더 앞서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가 어떻게 해야 혜성이한테도 혼란이 안 생기고 얘도 형이라는 그 자리에 대해서 이 가족 안에서 위치가 흐트러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 저는 말타기를 맹연습 중입니다. 기타를 치게 된 것처럼 언젠가 형이 걷게 되면 이제는 내가 아빠 대신 말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학교를 마치고 형은 택시로 하교를 합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는데요. 너 뭐 먹었어? 딱 걸렸어. 할머니한테 먹은 거 다 티 났어. 아침부터 먼 길을 오가느라 많이 피곤할 겁니다. 좋냐? 좋냐? 간지런다. 우리 가족 모두 형이 더 좋아질 거란 믿음을 품고 삽니다. 목만 가누고 지가 지 손으로 밥만 떠먹을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아. 물론 그때 가면 또 다른 거 원하겠지만 더 이상 뭘 더 바래. 그것만으로도 감사 지금은 지가 배가 고파도
혼자 떠먹을 수 없잖아. 먹여줘야 되고. 왕복 4시간. 학교를 다녀오느라 고생했을 형을 위해 특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산딸기죠. 형님, 산딸기 좀 먹어보세요. 형님이 오면 같이 먹으려고 아껴둔 건데요. 형님 하나, 나 하나. 형님 한 입, 나 한 입. 형님 하나, 나 하나. 형님 하나. 맛있어. 그만 먹을래? 그만 줄게. 더 줄까? 형님, 깨끗이네. 어떻게 어떻게? 이따 먹자. 형이 저녁밥을 남기면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거든요. 밥 먹고 먹어야 돼. 요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카드입니다. 빨리 일어나서 해성이라 아우랑 카드 놀이하자. 형은 언제쯤 나와 카드 놀이를 해줄까요? 형하고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축구하는 거, 말 타기 시합하는 거, 학교 같이 다니는 거. 같이 놀러 나가는 거. 너무 많죠. 둘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형도 나와 같은 마음이겠죠? 오늘도 아빠는 퇴근이 늦는 모양입니다. 햇빛에 오래돼 갖고 햇빛에 오래 노출이 돼서 본드가 떨어진 거예요. 접착 부분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도 열을 받아서 낮에 뜨거우니까 날씨가. 새벽부터 밭에 물 주는 일을 시작으로 이렇게 갑작스러운 보트 수리까지 아빠는 밤낮 없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농장의 거의 모든 일을 혼자 하기 때문에 엄마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아빠의 작업은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늘 맞닥뜨려지고 또 저한테는 그만한 그것을 극복할 만한 경험이나 또 인력, 재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제를 풀어야 하는 입장에서 하루하루가 고비죠. 그것을 제가 놓쳐버리면, 그 템포를 놓쳐버리면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시간 한 시간 반씩도 다 상담해주고 엄마는 아빠와 전에 없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자기 앞에서 바로 그런 시간을 받는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가족을 위하고 그거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아니 그거 집중하는 그 똑같이 자기는 내가 내 비즈니스에 대해서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 아니 그거를 내가 열심히 하는 내가 또 하는 목적이 그거고 내 얘기에 대해서는 기억 못하고 그냥 바로 잠들고 중요한 거에서는 반짝반짝한데 그러면 내 얘기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렇지 가정을 유지하는 가정이 존재할 때 그렇지 가정이라는 게 존재하면서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아무것도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통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이게 하나의 예인데 그 긴 시간 동안에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피곤해서 대답을 금방 저한테 질문하고 대답하던 사람이 대답 소리가 안 들려서 이렇게 보면 자고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또 원래 잠이 빨리 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족을 위해 일이 먼저라는 아빠 우리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엄마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헛갈릴 땐 입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하는 게 상책입니다. 오늘은 형이 혼자서 말을 타는 날입니다. 우와, 우리 지성이 어디 갔나? 형을 위해 재활 승마를 배운 아빠. 지성이 어디 갔나? 어, 이거 누구 말이지? 이게 누구 말이지? 지성아 어디 갔지? 어? 오, 지성이 잘한다. 지성아 재밌지? 잘하는데 아주? 오. 근육 강직이 심한 형에게 재활 승마는 더없이 좋은 운동입니다. 어퍼 그렇지 옳지 갈 거야? 으짜 몸풀기가 끝나면 자세를 바꾸어줍니다. 네. 혼자서 목을 가는 우리 형 보셨죠? 웃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웃어도 돼. 야 역시 100만불짜리야 믿음이도 형아도 모두 잘 해냈습니다. 너무 좋아해. 와 재밌었지? 응? 뽀뽀 한번 할까 뽀뽀. 지성이 컨디션도 그렇고 날씨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직원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같이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바뀌면 또 새로 교육받고 투입되기까지 시간이 또 걸려요. 저 고정으로 원래 쟤는 4명이 필요한데 지금 3명이서 하느라고 양옆에서 잡아준 분들이 지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4시 해도 힘든데. 오늘 아빠가 데리고 가는 곳은 감자가 가다가 풀을 먹으려고 고개짓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어. 혜성아 떨리면 감자 다룰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차를 돌릴게. 말해. 돌려. 누구 아들인데요? 돌려. 그렇지. 향복이는 여기 와봤어. 그래요? 늘 아빠와 말을 타왔지만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말을 타는 건 몇 번 안 되는 특별 행사죠. 가지고 왔어요. 거기 있잖아요. 그냥 짧아. 너 가지고 와. 내려. 짧게. 여기까지 왼손을 잡아. 왼손을 잡아. 자, 오른손 여기 잡아. 그렇지. 대고 내려가. 아빠와 함께 달릴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요.
그동안 숨겨둔 실력을 아빠 앞에서 발휘할 때입니다. 풀이 너무 멋지게 나와있지? 어? 네. 종아리로, 종아리로. 속보로 저 앞에까지, 커브까지. 어? 네. 저기 초소 보이지 앞에? 저기 앞에 건물. 커피 좀 더 짧게 잡고. 말을 타고 힘껏 달려봅니다. 아빠가 이렇게 지켜봐주면 더 신이 나는데요. 아빠와 나, 둘만의 비밀스러운 추억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어느새 바다가 보입니다. 수단그라스 씨 뿌렸잖아. 네. 그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뿌려서 네. 말사료를 많이 만들어서 말들한테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말사료 공장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조금 때 이번에도 우리 한번 갈까? 딱딱할 때요? 그렇지. 딱딱할 때. 다음엔 형까지. 우리 남자들끼리 꼭 달려보고 싶은 길입니다. 제 아버지가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었어요. 자상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많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었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품에서 마음껏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혜성이한테는 제가 그렇게 못해주고 있는데 자상하고 많이 기다려주고 많이 용서해주는 아빠가 되면 좋겠어요. 더위를 피해 저녁 바다를 찾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강화도의 선착장. 놀이공원보다 더 재미있는 우리 가족만의 놀이터입니다. 저기 너무 좋아하네. 형의 미소를 보니 덩달아 저도 좋은데요. 우리 아빠랑 파도실 한번 놀아볼까? 잠시만요. 만족해하는 우리 형. 저 우리 집에 만족이 있잖아요. 드디어 100살 넘게 가는 거예요. 좀 더 끌고 나가. 우리 가족은 오늘도 말을 탑니다. 왼쪽 꼬피 잡아 당겨. 왼쪽 꼬피. 이쪽으로 붙여. 이쪽으로 붙여. 아, 믿음아, 우리 지성이 왔다. 옳지. 지성, 고개 들고. 지성, 아빠가 잡아볼 테니까 일단 옳지. 뒤로 나와. 일로 와. 넷이 한 마음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 아유, 우리 지성이 잘하네. 잘한다. 아유, 멋지다. 아, 날파리. 아. 저 오해성도 한몫합니다. 백만 물짜리 미소를 날려주는 우리 형 멋지죠? 조금은 특별한 우리 가족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초지 대교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중 우리 집이 가장 바빠지는 때입니다. 손발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잡이를 딱 잡고 계시면 되는데 이게 고삐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고삐. 고삐. 네. 자동차로 말하자면 핸들이에요. 오른쪽 걸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살짝 방향전환했으니까 놔두고 지그시 잡아당기고 허리 펴면 시범 승마를 선보이는 우리 아빠. 역시 말을 탈 때가 제일 멋있어요. 아빠는 9년째 말 아저씨로 통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승마 강습도 해주고 강화도의 생태와 자연도 안내해 주신답니다. 마장 한쪽에선 먹이를 주는 체험이 한창입니다. 찬찬히 말의 습성을 설명해 주는 선생님은 우리 엄마인데요. 얘가 이건 당근만 먹을 거야. 간질간질. 원초 더 가져와서 편하게. 주말이면 엄마 아빠는 눈꽃 뜰 새가 없습니다. 이런 날엔 제가 꼭 챙겨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형아가 심심할 수 있거든요. 우리 형입니다. 잘생겼죠? 형은 저보다 2살이 더 많아요.
빵. 왜? 뭐가 움직이지? 기분 좋을 때 반응은요? 좋아? 어? 형 머리 잘랐네? 머리 잘랐네? 귀에 머리카락이 다 묻었네. 어쩐지 더 멋있어졌다 했더니 엄마와 미장원을 다녀온 모양입니다. 안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안마예요? 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마를? 병원에서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해줘야 근육이 굳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형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는데요. 오, 파리, 파리, 파리. 파리 난 죽었어. 파리. 이건 우리 둘만의 놀이입니다. 형은 볼 수가 없거든요. 형아, 들었지? 재밌어? 어? 형 파리 잡았다. 형이 좋아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번도 내 것을 달라고 한 적 없는 우리 형. 난 다 줘도 괜찮은데. 알록달록 이 로봇을 형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내려줄게. 이렇게. 말에게 새 신발을 신기는 작업. 에이, 맛있어. 아, 오라. 평소엔 점잖은 믿음이가 예민해 있는데요. 아래 끝이요, 위에 끝이요? 아래 끝. 뭐 하는 거야? 벌써 6년째 한 식구로 지낸 믿음이는 아빠가 가장 예뻐하는 말입니다. 말들은 어디까지 신경이 없어요? 거기 이쪽으로 가시. 아. 만능 재주꾼 우리 아빠는 모르는 것도 못하는 것도 없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얀색 백선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혜성이가 아빠가 체험 농장도 전부 아빠 손으로 만든 것처럼 믿음이 편자도 손수 갈아주십니다. 아빠. 어. 여기. 와. 혜성이가 아빠 이거 주는 거야? 예. 야, 아빠 진짜 목말랐는데. 하지만 진짜 이유는 믿음이가 형을 태울 수 있는 유일한 말이기 때문일 거예요. 아직 편자 가는 일은 못하지만 좀 더 크면 꼭 내 손으로 믿음이 신발을 신겨줄 생각입니다. 지금 보고 팥빙수 사달라며. 이야. 너무 고마워. 와. 계산도 한 번에 남아있어. 아빠도 믿음이도 오늘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